야, 와, 안녕하십니까. 2013년도 한 해는 저희가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. 네. 첫 번째 정규 앨범 늑대와 미녀 으르렁 그리고 12월의 기적까지 저희 엑소가 정말 많은 사랑 받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늑대와 미녀 앨범을 통해 깜짝 이벤트를 해주셨더라고요. 와. 그건 바로 전 세계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오선지 편지였어요. 네, 여기 정말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. 네.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와. 네, 태국에서 소피아 양과 미사키 양이 보내준 정성 가득한 편지도 보이고요. 네. 저는 대만에서 정페용 씨랑 원은 씨 보내준 편지도 읽었어요. 네. 정말 정성이 가득해요. 네. 네. 이 편지 지혜는 가수가 되고 싶은 네. 네. 필리핀 원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리사 양도 네, 있습니다. 네, 네, 이 외에도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.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. 네. 대단하네요. 네, 정성 가득한 손편지와 그리고 해외 팬분들의 한국어 편지까지 정말 감동의 물결이 이곳 현장에 일렁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이번 정규앨범 1집을 들고는 네.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많이 못 만나 뵀었는데요. 네. 아, 이렇게 편지를 읽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해외 팬들을 네. 보러 가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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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도 노력하는 엑소가 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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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2014년 우리 엑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해피 뉴 이어!